그럼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뭐 다른 노력들도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일단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도 부모님이라면 네. 공부를 놓을까봐 네, 하는 그쵸. 부모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부모님들 일단 카톡방을 저는 이제 무조건 하면 신입생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면 네. 이제 6학년 부모님들은 저를 겪었으니까 네. 2, 3년 지나온 부모님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1년에 한 두세 번은 네. 무조건 만나서 네. 제 말보다는 부모님 6학년 부모님들 똑같은 고민이 그쵸, 있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 그쵸. 3, 4학년 부모님들 막 이런 걱정을 얘기하세요. 네. 그럼 6학년 부모님들 학원은 네. 뭐 정말 여기서 운동하니까 정말 필요한 한두 네. 개만 다니시고 정말 제가 말하지 않아도 6학년 부모님들이 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안정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우리 학교 시스템, 강수생도 첫 번째가 공부예요. 네. 초등학교 첫 번째가 공부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카페를 운영하면서 네. 공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체육에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네. 성적이 만약에 100점이라고 하면 네. 이 대회를 나오려 그러면 학급 결손, 그러니까 이 네. 출석 네. 대회를 뭐 초등학교는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회를 나가는 기간이 10일 내외 해야 돼요. 네. 그게 벗어나면 대회를 또 참가를 못 해요. 오. 그다음 두 번째 조항이 뭐냐면 점수가 있어요. 네. 학교에서 그 아까 학교 결선을 했잖아요. 자기 그 학년에 맞게끔 성적이 나오는지 네. 평균 그 학급에 평균 이상이 돼야지 네.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거를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시합을 나갈 때 제가 참가 신청서를 할 때 이 성적이 된다고 먼저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운동이 다가 아니라 공부가 시합 성, 시합이 네. 자기가 공부가 돼야지 시합을 나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네. 전제 조건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 부모님들이 강제로 공부를 시키니까 오해하는데 사실 그 오해가 아닌 거죠, 아이들은. 근데 저는 이제 네가 운동이 이만큼 좋으면 네. 이거가 이만큼 네가 해놔야지 이 운동으로 가고 네. 시합을 갈 수 있다. 그럼 제가 강제성은 아니죠. 그쵸, 강제성 이 좋아하는 걸 할 네. 거면 이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강제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만큼을 책임감을 가져라. 그럼 진짜 저는 일단 카페를 어머니 카페를 제가 운영하면서 네. 저희가 자체 선발전을 해요. 오. 제가 아까 19명을 네. 했잖아요. 19명을 하면 이 중에 다 안 보내요. 저희가 엔트리가 8명이면 네. 8명을 뽑아요, 여기서. 근데 1차가 뭐냐면 실력으로 뽑고, 네. 2차가 담임쌤, 이제 그때는 감독 선생님이 나서서, 감독쌤은 이제 아이들 공부 위주로. 네. 그래서 만약에 19명 중에 이제 8명을 뽑는다. 그러면 일단 실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1위부터 뭐 19위까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카페에서 인성교육을 올려요. 오. 그럼 인성교육을 영상을 15분 정도 네. 내지거든요. 네. 그 교육을 받았는지 아. 그 점수를 먼저 매기고 두 번째 점수. 근데 세 번째 점수는 공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쌤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아. 담임쌤이 얘가 지금 그 학년에 맞게끔 점수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다음 반에서 태도 그 선생님과의 그 숙제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교실에서 친구들의 관계 네. 관계에서도 이제 떠드는 애 막 너무 심각하게 그쵸, 그러니까 네. 운동부라는 네. 이미지로 보면 공부 안 하고 막 네. 수업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점수를 담임쌤한테 받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또 그럼 1위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그쵸. 이 합산에서 순위가 다시 매겨지는 아. 그러니까 실력은 예전에 뭐 보면 뽑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이렇게 네, 학교 평가하면 이제 그쵸. 코치가 봤을 때 너 네. 이렇게 하면 8명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건드리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쵸. 뽑아버리면 그쵸. 걔 직접적으로 걔에 대한 점수가 그쵸. 내가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 시합 성적으로 네. 그리고 얘가 뭐 인성교육도 네. 점수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학교 교실도 얘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카페에 올리면 부모님들이
솔직히 그쵸. 이제는 감사해. 네, 그쵸. 투명하니까. 네, 네 그쵸. 그렇게 소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과 공부에 대한 그 병행을 이끌어 그쵸. 가시고 계시군요.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운동 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운동 일기는 저는 이제 거의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이게 대체 어떤 건가요? 네. 저도 이거를 네. 제가 먼저 적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책을 하나 읽었을 때 네. 적용을 저는 좀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네. 돈을 쓸 때와 네. 그 다음 뭔가를 할 때 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작은 거라도 네. 뭐 저는 만약에 돈을 지불하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말을 하면 긍정적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일기라는 거는 내가 부정적인 거를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네. 일단은 쓰는 거예요. 그거 네이버 카페에 보면 네. 이제 긍정 마인드라고 네. 운동일기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거기 이건 성공 확신 네. 아니면 자기한테 긍정 그래서 10번을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전국 1위 선수다. 네. 아니면 나는 운동을 가장 좋아하고 네. 즐기는 사람이다. 네. 아니면 나가 저라고 얘기를 하자면 나는 운동을 지도하는 쪽에서 최고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말을 반복,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네. 이게 시합을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붙지도 않았는데 네. 아, 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사실 붙어보잖아요. 네.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모르고 이 벌써 부정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접어두고 네. 가니까 그리고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네, 만약에 그치.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네. 이길 확률이 어떨실 것 같아요? 당연히 지겠죠.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이 져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먼저. 그러니까 운동 일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인드를 바꾸시는 그렇죠. 예. 왜냐면 네. 이거는 자기 습관이거든 사실. 부정적인 네. 말을 하는 거랑 해서 네.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아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체육 관련 지도를 하시니까 체육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도하시고 교육하신 거 보니까 뭐 체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 건강이나 사회성을 함양을 위한 목적이고. 마인드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오히려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병행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작가님도 이제 그 복부 비만과 탈모를 좀 경험하셨다고 네. 그리고 이걸 또 지금 극복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지금 어떤 체형이 어떠세요 보세요? 좋아 보시는데 네. 근데 마른 체형 같으세요 아니면 마른 체형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일어섰을 때 네.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네. 코로나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제대로 작년 초, 작년 맞죠? 초에. 예. 그러면서 저한테 위기가 왔어요, 사실. 네. 뭐였냐면, 그때 3월부터 6월까지 네. 학교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운동이 다 막혔고, 제가 네. 운동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여기 책상에, 저는 나가서 말을 하고 그쵸, 운동을 그쵸. 지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쵸.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네. 거예요, 3개월 동안. 네. 근데 그때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중국집에 전화를 했는데 네. 저 같으면 이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중국집에 대부분 뭐 짜장면 짬뽕이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짜장면 네. 하나, 짬뽕 네.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걸 모습을 두 개를 다 먹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오. 그래서 이게 목탐이 네. 심해지고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으면 2개 먹고 네. 밥 말아 먹고 네. 그런 순간 한 3개월을 그렇게 해보니까 네. 샤워를 딱 이렇게 거울에 딱 가서 네. 봤는데 네. 거울이 비치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는 별로 충고 안 먹었어요. 네. 근데 밑을 딱 내려봤는데 네. 배가 나와. 아니 발가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배 때문에. 그 정도였어요? 네. 이게 여기를 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보기는 좋잖아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그쵸, 하체도 그쵸. 올라오고 그러면 그쵸. 그 10kg가 거의 복부로 다 갔어요. 아...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두피에 네.
그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뭐가 만져지는데 네. 동전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네. 작은 점 같은 게 느껴요. 뚫림. 네, 뚫렸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여드름이 엄청 나고 머리에. 네. 그래서 피부과를 가보니까 이제 네. 초기 증상인데 탈모가 있다고. 그래서 네.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한번. 이거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2주 후 동안 네. 계란만 먹었어요. 아 진짜요? 삶은 계란만. 몇 개씩 먹었어요? 맨 처음에는 두 개씩 먹었고 하루에 두 개 아니면 한 하루에 두 개? 하루 두 개? 네. 그 2주간 66일 그 습관의 네. 그 종이가 있어요. 네. 그건 저도 와이프가 이제 그 종이를 A4 용지를 뽑으면 네. 딱 66일을 체크할 수 있게끔 돼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와이프로 그 종이를 해서 한번 해보자. 네. 그 여기 2주차 21일째 네. 거기 뭐라 써 있냐면 마지막에 네. 이제 습관화 시작이라고 써 있어요. 아, 예. 네. 그 3주가 걸리거든요, 사실. 네. 습관화 시작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네. 일단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는 도전은 네. 그 21일 3주가 지나고 나서 생겼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3주 지나고 나서 더 웃겼던 건 계란 먹은 게 3주잖아요. 네. 근데 계란 만약에 다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그랬으면 밥을 먹었지 왜 계란을 먹어? 이러는 네. 제 안에 불만이어서 네. 야, 아, 그 계란 먹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계란을 해서 뭐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하면서 네, 네. 좋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네. 하니까 저절로 뱃살이 빠지고 네, 탈모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계란만 먹고 사셨어요 근데? 안 힘드셨어요 그거? 2주 동안은 네. 사람이 네. 진짜 의지가 네. 진짜 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는 있구나. 그 제가 저도 술을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바디 프로필을 제가 6월 달에 7월 1일 날 시작했어요. 네. 근데 바디 프로필을 12월 31일 날 네. 이제 찍으려고 네. 예약까지 벌써 다 하고 결제도 네. 다 했어요. 근데 네. 그게 12월 달에는 네. 3주간 술을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갔어요. 네. 근데 술을 못 먹겠다고 앉아 있었어 그냥. 야. 3주간을. 그럼 다른 음식들은요? 안 먹고. 안 먹고?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네. 그 닭가슴살, 아. 그다음 프로틴 이렇게 야. 해서 네. 정말 괴로웠던 건 네. 저의 적은 저희 와이프였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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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단백질 위주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저녁에 가면 삼겹살을 제가 굽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아내분은 이제 안 하시고 혼자 그렇죠. 하시군요. 아. 아니, 그러면은 3주 동안 그렇게 달걀만 드시니까 체중 얼마나 감소되신 거예요? 그때 3주 네. 동안 했을 때는 한 진짜 4, 5kg 그냥 바로 빠지신 것 와. 같아요. 그리고 일단 두피, 저는 두피의 변화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제가 빨간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짬뽕이나 그런 걸 되게 네. 좋아하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장이 전체로 정말 엉망이 되었던 상태인 네.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그 피부로 이제 밖으로 네. 외출적으로 아.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일단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나니까 좀 더 그걸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단을? 지금은 네. 식단을 그렇게 까진 안 하고 제가 그런 거죠. 사실 바디 프로필이 네. 조금은 다시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니까 네. 다시 이렇게 살면 정말 그 바디 그 하시는 직업을 하시는 네. 그거 끝나고 면 계속 또 똑같이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네, 그때만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다시 근 대신 그걸 유지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죠. 네. 아이들에게 꼭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저는 네.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네. 사실 본인들은 그쵸. 이제 뭐
TV 프로그램 요즘에 많이 보면 운동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요즘에 또 안정환 네. 그 선수 뭐 TV 프로그램 네. 보고 전체적인 운동은 딱 보면 오지만 현실적에 내 아이들을 딱 보면 운동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모님들 네. 되게 두렵죠 사실. 네. 그런데 그런 또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네.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저는 하나 제가 운동 선수로서 좀 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건 네. 저는 사실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 네. 모든 운동부를 했던 네. 이제 체육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저희들한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 선수들한테 특기생들한테 글쎄요 네. 못 박아라 그래요 못 박으라고요? 네 운동 그러니까 군인 군대에서 못 박아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군인을 하라는 시행인 네. 거죠 왜냐하면 네. 일단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이 만약에 어려운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군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일단 거기가 직계가 있잖아요 네, 그쵸. 계급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 운동 선수는 똑같이 직계가 있잖아요 네, 선후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고 그럼 군대에서도 똑같거든요 네. 아 지금 위에 상사가 기분이 안 좋구나 네. 그럼 그때는 솔직히 내가 화가 있어도 선배가 하나 그쵸, 있으니까 말 눈치는 채잖아요 근데 네. 요즘 어려우면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이제 상 위에 걔가 왔는데 자기 말을 다 쏟아붓는 거지 사실 그러면 사실 이게 감정이 서로 상하니까 그쵸. 그럼 눈치라는 거는 저는 이제 운동은 첫 번째로 자꾸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건 제가 봐서는 사회를 나가기 전에 배운다는 저는 그게 더 크거든요 사회성 네. 그러니까 몸으로 네. 겪어보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네. 어떻게 있겠어요? 방에 계속 있겠죠 그쵸 근데 네. 운동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게 골프는 나 자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할 때 그렇죠 똑같죠 저 회사를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또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운동이 모든 운동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그냥 소프트 테니스를 배워래 이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운동은 건강은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회성이랑 사회성이랑 그 나가기 전에 네. 아이들이 조금 미리 체험할 수 있고 조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팀으로 하는 스포츠를 훨씬 더 추천하시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왜냐면 육상은 자기 스스로를 네, 그렇죠. 해서 자기가 네. 자기를 이겨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초등학교 시기에는 사실 뭐 자기 자신을 솔직히 좀 보고 이게 근데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네. 개인 레슨 이렇게 혼자 받는 것보다 네, 네. 그 무리를 이뤄서 그 조직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네. 다양성을 조금 경험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인터뷰 하는 건 사실 네. 처음인데. 네. 말을 잘하려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는 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듣기에는 사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현실 제가 겪었던 내용을 가지고 네.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도 맞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맞다가 아니라 저는 자꾸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도 네. 제가 적용을 해보고 네. 좀 더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고 네. 더 좋은 방향의 네. 이제
시도를 또 많이 해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도 다양한 방면으로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랑 네. 유튜브를 찍으면서 네.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찍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비인기 종목도 사실 네. 비인기 인기 종목을 떠나서 일단 체육을 하는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네. 너무 운동 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옆에 가는 운동 아이들이 딱 지나가면 네. 네. 아, 좀 따뜻한 말이라도 네. 뭐 비인기를 다 떠나서 네. 그래서 조금은 작은 뭐 주위에 있는 운동 같은 걸 한번 찾아보셔서 네. 네. 자기가 힘들 때 자기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게 좀 네. 운동 자기를 개발이 먼저 제가 봐서 운동 모든 사람들 네. 그 CEO들 보면 CEO 같은 경우는 사장이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운동은 자기 시간을 아, 40분 정도는 네. 다 맞아요.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니 네. 맞죠? 근데 저도 책을 읽은 중에 부자들이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체력을 키우려고 맞아요. 맞죠? 네. 그래야지 내가 체력이 있어야지 그쵸, 뭔가를 그쵸. 시도할 수 있고 뭔가 네. 동기부여가 그냥 잘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힘드시다고 하면 체력부터 키우시면 뭐든지 제가 저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운동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송준천 작가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그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 나오듯이 뭔가 한국에서도 네. 그런 이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체육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